CPS는 캡콤 플레이 시스템의 약자로 캡콤에서 1988년도에 제작한 아케이드 기판입니다. CPS1 기판으로 파이널 파이트, 천지를 먹다, 스트리트 파이터 2 등의 수많은 명작 게임이 발매되었는데요. 오늘은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된 CPS1 게임의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포가튼 올드는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CPS1 기판으로 처음 발매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포가튼 올드는 컨티뉴가 없는 게임이지만 2인용 모드로 플레이하면 무한 컨티뉴를 할 수 있는데요. 싱글 플레이와 다르게 캐릭터가 사망하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죽으면 게임 오버가 되니 동시에 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트라이더 히로는 CPS1 기판으로 발매된 세 번째 게임으로 포켓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스트라이더 히로도 컨티뉴가 불가능한 게임이지만 컨티뉴 횟수를 늘려주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 후 오프닝 장면에서 그랜드 마스터가 우고 있을 때 AC, BC, A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컨티뉴가 3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공격 지원 로봇을 강제로 데리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공격을 지원하는 로봇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해당 로봇은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받으면 사라지거나 쫓아오지 않게 됩니다. 버그를 이용하면 버섯형 로봇을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에서 버섯형 로봇을 두 대 얻으시고요. 나중에 타이거 로봇 아이템이 나오면 먹지 않고 일부러 데미지를 받습니다. 버섯형 로봇이 한 대만 남은 상태에서 타이거 로봇을 얻고 타임 오버가 될 때까지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타임 오버 후 스테이지가 다시 시작되면 두 대의 버섯형 로봇이 다시 생겨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버그를 이용해서 만든 버섯형 로봇은 추락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면 데미지를 받거나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장의 1위 푸는 람보가 연상되는 탑뷰 시점의 슈팅 게임입니다. 캡콤 게임답게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를 지닌 게임인데요. 게임 메뉴에서 오리지널 모드에 커서를 두고 ABC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하드 난이도보다 더 어려운 초하드 난이도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새가 로고가 나올 때 EP 컨트롤러의 방향 키 왼쪽 아래와 ABC 버튼을 타이틀 화면이 나올 때까지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라운드 선택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치키치키 보이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캡콤판 원더보이로 불리는 게임입니다. 메가드라이브판은 두 가지 게임 기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게임을 실행하고 새가 로고가 나올 때 ABC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숨겨진 옵션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면 이름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나눔엔으로 작성하고 라운드 선택 화면에서 특정 버튼을 조합하면 해당 라운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슬램 마스터즈는 파이널 파이트의 마이크 에거가 등장하는 프로레슬링 게임입니다. 슬램 마스터즈는 상대의 공격을 연속으로 받으면 몸이 붉어지고 공격력이 1.5배 올라가는 러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러쉬 상태를 맞지 않고도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캐릭터를 탑 로프에 올려서 홀 버튼을 누르면 러쉬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파2 대시 플러스는 1993년 9월 28일에 터보와 대시를 모두 수록한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파2 대시 플러스에는 몇 가지 숨겨진 모드가 있는데요. 숨겨진 모드를 이용하려면 아래 Z, EX, AY, BC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실행되고 캡콤 로고가 나올 때 1P 컨트롤러로 해당 커맨드를 빠르게 입력하면 춘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해당 기기는 CPU와 대전 중일 때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기본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오프닝 장면에서 간판에서 게임 제목이 나올 때 1P 컨트롤러로 해당 커맨드를 0.5초 안에 입력하면 기압 소리가 들립니다. 해당 기기는 대시 모드에서 터보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 그룹 모드를 선택합니다. 배틀 모드의 셀렉트 화면에서 EP 컨트롤러로 해당 커맨드를 빠르게 입력하면 출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해당 기기는 똑같은 캐릭터를 그룹 모드에서 최대 2명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대막의 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